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지금 뭐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옵션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장이 하락장으로 추세 전환이 오는 바람에 제가 좀 빨리빨리 시황 분석을 마무리하고요.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는 지금 뭐, 카페 회비를 받는 유사 수신,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법인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오른쪽에 이 파워포인트는요. 지금 저희 카페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수익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 수익금이 바로 저희 카페의 KS 관성 법인의 수익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 보신 분들은 저희 카페의 포스트를 보시고 회원으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자, 주주로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 저희 법인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전부 다 배당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보신 분들은요, 관성 법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익금 내역을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은 ETF 수익률입니다. 자, 100만 원 갖고 1억 버는데 몇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도전을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을 낸 겁니다. 자, 여기서 백전백승하는데 해외 선물에서 수익이 안날 수가 없죠. 자, 이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730일 동안에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하루에 몇천만 원씩 버는 수익금을 포기하고 730일 동안에 이 자료를 만드는 시간 동안 이 어마어마하게 뭐 수십억이라는 이 이익금을 포기하고 이 자료를 만드는데 730일 동안에 공을 들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전 재산 다 말아먹고 실의에 빠져 있는 분들, 자, 그런 분들 100만 원으로 1억을 버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 도전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730일 동안 근거 자료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은 지식이 돈입니다. 지식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고요. 지식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수익을 내서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선물 옵션이 무서워가지고 주식 투자를 못 하시는 분은요, 딱한 가지 있습니다. 돈이 되는 종목,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매일 열심히 이렇게 주워 담으시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종합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투자하시는 거 사실상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좋은 시장이 틀림없이 이 어려운 고비가 지나가면 또 반드시 온다. 이게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거든요. 자, 주식 투자를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돈이 되는 종목을 열심히 저축하듯이 주워 모으시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요. 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은 선물 옵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식을 할 것이냐, ETF를 할 거냐, 아니면 해외 선물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데요.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이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매력이 있죠. 제가 지금 누적 수익금이 얼마냐면 그 수익금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파워포인트 오른쪽 거를 이 오른쪽 거는 지금 82일째인가 누적 수익금이 지금 6억 가까이가 돼가고 있는데 자, 요거는 최근의 자료가 녹음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자, 2019년도 12월 13일이니까 오늘 아침에 어제 새벽장에 수익을 내고
아침에 수익률을 올린 거거든요. 아침 7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수익률을 올린 거니까. 자, 어제 83일째인데 주식회사 관성 재개설 1위 탈환 프로젝트. 얼마나 이거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막걸리 한잔 먹고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그런 회사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본수익권 갖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저희 주식회사에 주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내가 한번 이렇게 돈을 버는 재주 갖고 한번 배당을 한번 퐁퐁 한번 주겠다. 세상은 그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막걸리 한잔 먹고 어느 날 무한도전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시총 1위를 내가 한번 탈환을 한번 해보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도전이 시작이 돼서 오늘로서 83일째인데요. 자, 오늘 아침 7시에 장 끝나가지고 지금 2,128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지난주에 제가 6,800만 원을 벌었거든요. 일주일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다음 주에는 내가 한번 1억을 일주일에 한번 벌어보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 거의 한 7천만 원 가까이 벌었어요. 아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까지 오늘 아직은 녹음을 안 했지만 지금 현재 9시 11분이니까 내일 아침 시간까지 뭐 7시간 7시니까 뭐한 10시간 넘게 거래 시간이 남았잖아요.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9시 11분까지 지금 2,400만 원을 추가로 벌었으니까 뭐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만 더 벌면 아닌가? 아, 맞네요. 아, 뭐 그냥 대충 잡아가지고 한 1,000만 원만 더 벌면 이번 주에 1억을 드디어 찍을 것 같습니다. 1억을 찍느냐 못 찍느냐 지금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찍을지 안 찍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지금 거의 뭐 지금 현재까지 9천만 원 가까이 수익이 이번 주에 났기 때문에 아직 내일 아침 7시까지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드디어 84일째 되는 날 일주일에 1억을 돌파를 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뭐 그거는 내일 아침에 제가 녹음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니까 처음 방송 보시는 분은 이거 모의 투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나대투는요, 이 주문거래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테두리에 모의 투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이 수익률은요,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이 어떻게 매일 이렇게 거짓말 할수 있겠습니까? 주주들을 상대로. 뭐, 영창 가려고 하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자, 저희 주주 가입을 원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수익금에, 제가 올리는 이 수익금의 상당수가 법인 회사의 수익금으로 제가 일부 지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으셔서 저야 뭐 하루에 2시간밖에 잠안 자고 이렇게 거래를 하지만 지금 벌써 1년 넘게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활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거래를 한 지가 지금 거의 10년 차가 다 돼가고 무한도전이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이 가까이 되는데요. 두 번째 무한도전이죠. 자,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데, 자, 오늘 새벽 7시까지, 자, 1255만원, 그 다음에 538만원, 217만원, 85만원, 33만원 해가지고, 2128만원 해가지고, 무한도전이 시작한 지 83일째에 드디어 5억 8천, 81만 원의 누적 수익금이 나왔는데요. 자, 이 근거 자료는요, 마우스로 이렇게 쭉 나오면 이게 83일째이기 때문에 어마하게 이 자료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장이 지금 급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은 차트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말로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 지금 계속 엉키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방송 끝내고 녹음을 마무리 쳐야 수익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하겠는데 아무튼 이 자료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희 카페 찾아오셔서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계좌를 8개, 10개를 만들어 놓고 8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8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8개 중에 지금 오늘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6개입니다. 계좌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거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어우, 너무 복잡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전에는 8개를 쓰고 있다가 지금은 6개로 압축을 다 끝내놨고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한 3, 4 계좌로 다 합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막 수익 끊을 때는 막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변동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대응이 너무 힘들다. 이 장단점은 있는 대신 장점은 있는데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 수를 지금 점점 줄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19년도 12월 12일이죠. 어제 오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누적 수익금 2,128만 원 해가지고 누적 수익금이 5억 8,081만 원인데 지금 벌써 이미 이제 2,500만 원을 넘게 벌었기 때문에 오늘자에 2,500만 원을 넘게 벌었기 때문에 이미 누적 수익금이 내일 새벽에는 6억이 넘게 들어갈 거고요. 자, 이번 주에는 1억을 드디어 돌파를 할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버는 비법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백전백승 할수 있는 이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요, 이 파생상품 제대로 배우면 매일 이렇게 돈을 바닥에서 그냥 막 싹쓸이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저한테 제 친구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 있는 회원이 어우 형님 전화가 왔어요. 형님 세상에 이렇게 매일 돈을 이렇게 버셔도 이거 되는 겁니까? 아 세상에 돈 버는데 누가 뭐 이렇게 많이 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자 없는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 야 이거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돈을 벌면 야 이렇게 벌어도 되는 건가? 여러분 벌어도 됩니다. 이 시장은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돈을 싹쓸이 하고 돈을 벌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배우셔야 되고요. 이런 지식을 쌓으시면 세상이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그 행복을 나누어 드리려고 저희 카페에서 주식회사를 차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익금을 도저히 낼수 없다. 나는 대다수는 뭐 대한민국에서 선물옵션 투자하는 사람 치고 저처럼 이렇게 수익 내는 사람 저 여태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 이런 수익금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실력은 없어도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따라오셔서 주주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정적인 배당이 법인이기 때문에 지불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재산을 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저랑 인연이 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